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추잎 반찬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준비해 볼게요. 자, 고추잎 무침에는요, 고추잎이 이렇게 한 줌이에요. 이게 고추잎이 혹시 줄기가 달려 있으면 하나하나 떼주시고, 고추가 간간이 작은 게 섞여 있으면 그대로 데쳐서 무치면은 정말로 이 고추잎은 없어서 못 먹는 이 건강식품이거든요. 진짜 몸에는 너무너무 좋은 고추잎 반찬이에요. 고추잎은 세 번을 씻어주세요. 건물이 많이 나오네. 고추잎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고요. 굵은 소금을 반스 넣어서 씻어놓은 고추잎을 좀 데쳐주세요. 이게 고추잎이 다 잠겼잖아요. 가위가 살짝 뽀글뽀글해지면 다 데쳐진 거예요. 가위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그때 불을 끄시고요. 너무 많이 데쳐도 고추잎이 물러지니까 맛이 없어요. 자,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이제 한번 씻어내면 돼요. 한번 꾹 짜서 자, 이 대파를요 흰 부분만 절반만 넣으셔야 돼요. 절반만. 두꺼우니까 가운데 썰어서 절반만 넣으셔요.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간단한 양념만 하면 맛이 있어요. 자, 다진 마늘 반수저, 진간장 두 수저요. 그리고 까나렛젓을 좀 넣어줘야 맛이 또 깊어지거든요. 진간장만 하면은 진간장 그 냄새밖에 안 나는데, 까나렛젓을 좀 이렇게 섞어서 추가로 해주면 반찬이 맛있어져요. 그리고 참기름 한 수저. 네. 자, 이게 완성이에요. 자, 이렇게 툴툴 털어가면서 손끝으로 조물락 조물락 골고루 양념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물러주면 완성이에요. 간을 한번 볼까요? 맛있네요. 고소하니 맛있어요. 이 고추잎은 보약 멸치하고도 안 바꿔요. 정말 이 영양, 이 고추잎 속에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해서 진짜 보약, 어느 보약보다 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맛도 좋고요. 오늘도 이렇게 고추잎 반찬을 좀 간단하게 해보았어요. 또 함께 만들어 드셔서 정말 건강하시고요.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